2010년 우리 시흥시는 시흥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가치 아래 배움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서울대와의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2010년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본격적인 교육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부생들에게 생활 속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 사이버 멘토링, 교수에게 직접 융합 과학을 배우는 시흥영재교육원, 음대생들에게 악기를 배워 풀 오케스트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음악 멘토링 등 총 3개 사업에 매년 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교육협력 사업은 2019년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과학, 영재, 음악, 멘토링 등 기존의 보편적인 교육을 넘어 지역 특성을 담은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재설계했습니다. 학습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초, 중, 고 학생,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11개 사업 35개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하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작년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본격 개관하면서 시흥시 교육협력 프로그램 전용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시흥영재교육원과 초, 중, 등 맞춤형 교육, 스누콤 등의 운영을 위한 총 15개 교실이 설치되어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의 거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오히려 교육 장소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라는 대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은 확장과 다양성을 목표로 콘텐츠와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먼저 콘텐츠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추진합니다. 기존 영어, 수학의 한정된 범위를 넘어 중고생이 희망하는 학과에 서울대 학부생과 매칭하는 멘토링, 대학 진로 체험 순으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교 3개월, 대학 8개월의 상급 학교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 핵심 역량 증진, 기초 학력 부진 및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세라배움 등 총 10개 사업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전용 교육장 추가 조성으로 교육 기반 시설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서울대 시흥 캠퍼스 교육협력동 내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남부교육장을 조성한 데 이어 최근 북부권역에도 교육장을 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교육 인원이 천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온 시흥시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의 결실을 디딤돌 삼아 누구나 서울대 교육을 누리고 모두가 교육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지역 특성상 생활권이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서울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전용 교육장뿐 아니라 동별 공공기관을 활용한 권역별 분산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시작된 비대면 수업의 경험을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 스누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적 한계도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흥시는 50만 대도시 진입, K골든코스트 구축, 교육 주도 성장도시 조성 등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은
미래 교육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시흥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